이승기 씨, 영화는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작품을 아직 못 만났어요. 아, 예. 네.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네, 뭐 네. 김윤석 선배나 이런 선배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승기 씨가 정말 뭐 대한민국 수식어랑 수식어는 다 가져갔잖아요. 너무 많이 했었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기운이 다 나한테 왔을 네, 때. 그렇죠. 그냥 막. 뭐 해도 돼. 아, 뭐 어깨 여기 막 4,500만 국민들 기운이 쫙 모아져가지고 네. 그냥 손만 뻗어도 막 그냥 에너지가 막 나올 때. 지금은 또 안에 뭔가 이제 더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이거 한번 해보죠. 나도 늙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승기 씨? 나도 늙는 것 같다. 좀 차분해지고 연연하는 게 좀 덜한 거.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 연연은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하죠. 아니 인기 얻으려고 연애하는 건데 그걸 연연하는 거죠. 하는데 너무 이제 집착하지 네. 않고 아 정말 이제 아 내가 받는 이 사랑이 네. 얼마나 소중했던 거였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네. 그럴 때 내가 좀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좀 더 예. 오랜만에 한밤의 TV에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한밤의 TV 시청자 여러분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집 오빠 같이 편안한 남자 이승기 씨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이승기 씨가 스타여서 연애를 못하니까 뭐 드라마에서 푸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한밤 회식이나 뭐 이런 자리 한번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여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괜찮은 여자분들입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으신 여자분이신데. 네. 이승기 씨? 예? 기습 방문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대산 씨. 네, 이번 주 역시 화제 만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늘나는 미녀 스타와 훌륭한 길이에 걸맞는 탄탄한 몸매 사진. 에이, 좋아. 찍힌 마음이에요. 연기랑 이제. 이번 주 화제의 사진. 하늘나는 장심장의 그녀.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솔비예요. 바람과 정면으로 맞선 얼굴의 주인공 가수 솔비 씨입니다. 가장 두려운 거에 대해서 좀 먼저 깨고 싶었어요. 하나의 목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날고 싶다. 지난 토요일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솔비 씨. 진짜 고소한 것을 이겨내고 열심히 해서 꼭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씩씩하게 말은 했지만 왠지 많이 긴장한 모습인데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녀. 드디어 만피트 상공에 도달하자 심장 박동수가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죠. 깊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 멋지게 하늘로 몸을 내던진 솔비. 두려움은 잠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는데요. 세상이 정말 다 내 것 같은 느낌. 보기만 해도 정말 짜릿하네요. 멋지고 물은 누구예요? 글쎄요, 알아볼게요 제가. 올여름 스카이다이빙으로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린 솔비씨. 하늘로 떠난 후가 정말 멋집니다. 어때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이만했네. 제일 떨렸던 거는 만피트를 향해 올라갈 때. 아, 그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두렵고 겁먹고 있다가 막상 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아, 그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스카이다이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달인 김병만 씨. 지금까지 70번 넘게 하늘을 날았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여자 김병만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병만 오빠 빨리 100회 채우셔서 저의 교관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여자도 반할 수밖에 없는 신이 내린 몸매의 주인공 최여진 씨! 최근 코믹한 이미지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가 또 한 번의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슈퍼모델 박준선 씨와 막상막하 몸매 대결을 벌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나의 여신. 너무 좋아해서. 반갑습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둘 다 키가 엄청 커져서요. 네, 제가 좀 힘드네요. 앉아서 하나만 안 될까요?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균 키. 또 모델 대회 한번 출전하시고 이런 건 아니세요? 출전하면 저 자신 없습니다. 바로 예선에서 떨어지죠, 저는. 오늘 어떤 일로 또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네. 이제 서바이벌 형식에 이제 최초로 도입됐어요. 네, 지난 20년간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SBS 슈퍼모델 선발 대회가 서바이벌 오디션 아임 슈퍼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8주간의 오디션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할 15명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최효진, 박준섭 씨가 프로그램의 MC이자 멘토 역할을 맡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몸매 관리는